안 데려다 줘도 된다니까. 왜 굳이 와가지고. 아, 네 오토바이 찾으러 귀찮게 또 가야 되잖아. 그러게, 그냥 타라니까 왜 굳이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냐. 추워 죽겠구만. 암튼 덕분에 무사히 불편하게 잘 왔으니까 이제 얼른 가. 빌어먹을. 맨날 가라고만 해, 김준경은. 진범 알게 되면 내 오토바이 타고 같이 잡으러 가자. 그땐 꼭 타라. 어? 어? 그때도 안 탈 거야? 오토바이가 무섭냐? 아니, 네가 모는 오토바이가 무섭다. 됐냐? 아, 나 추워. 이제 얼른 가. 알았어, 간다, 가. 아, 니네 두목한테 내 사건 자료 받았다며. 왜 말 안 했어? 아, 내가 징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. 언제 줄래? 아, 지금 보고할까? 어? 아, 그거 지구대에 있어. 그래? 근데 뭐 좀 나왔어? 이상한 거 있지? 청아야. 준희 씨. 왜,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왜 그래? 그게 대장님이 조금 다치셔서 시월이 오토바이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막 오는 길이에요. 김순경, 너의 눈치 보냐? 이 사람 때문이야? 내 오토바이 안 타고 온 게? 보면 모르냐? 타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, 야. 이제 얼른 가라. 또 봅시다. 그러든가. 왜 걸어와? 오토바이 타고 오지. 그러게요. 왠지 타면 누가 엄청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. 왜 그 있잖아요. 담요 때문에 막 화냈던 사람. 오늘은 화 안 낼 거죠? 아니, 5분이면 올 거리 30분이나 같이 걸어와놓고 무슨 소리야. 아니, 앞으로는 타.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할게, 내가. 진짜? 농담이야. 편한 대로 해. 화 안 낼 테니까.